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업데이트 쿼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 문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인서트 해놓았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보기 전에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 해놓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개의 로우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로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데이터를 조회수를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테이블명을 적어주고요. set 변경하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view cnt는 지금 50이니까 한 70 정도로 높여보도록 할게요. 70. 그리고 여기 다음에 조건절이 들어가는데요. where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네임이 나의 아저씨인 로우의 뷰 CNT 컬럼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 네임은 나의 아저씨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켰고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나의 아저씨 로우의 뷰 CNT 컬럼이 7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주면요. 여전히 조회수가 50뷰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70뷰로 변경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네, 업데이트 문도 인서트 문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커밋을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커밋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쳐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커밋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똑같은 커밋이 수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커밋을 수행을 했고요. 화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조회수가 70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시그널 로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인서트 문으로 비디오 네임과 뷰 CNT 컬럼에만 데이터를 넣어줬었죠. 이번에는 업데이트 쿼리로 카테고리 컬럼과 레그 데이트 컬럼도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넷플릭스 셋 카테고리는 드라마라고 써주고요. 업데이트 문을 수행을 시킬 때 컬럼을 2개 이상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콤마를 써주고 옆에다가 바로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레그데이트 이번에는 시스데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날짜를 기재를 해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조건절인 where를 넣어서 이번에는 비디오 네임은 시그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실행을 시켜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시그널 로우에 컬럼들이 모두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롤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롤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다시 카테고리 컬럼과 레그데이트 컬럼이 널 값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업데이트 문을 다시 실행을 시키고 커밋을 한 다음에
셀렉트를 해보면 카테고리 컬럼과 레그데이트 컬럼이 완벽하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웨어 조건절을 빼먹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변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서 웨어 조건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문을 공부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딜리트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걸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